근데 이거 뭐가 자꾸 내려오는 느낌인데? 안돼! 아이 컨택 하지 마. 하나, 둘, 셋. 아야! Hi guys. Hi guys. I'm 재원. I'm 종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놀아봅시다. 어? 뚜렷 딱 보이죠? 네, 딱 봐도 보이죠? 속눈썹 길이의 차이가 상당하고 이 올라간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뷰러? 네, 저 알아요.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왼쪽은 약간 수수한 느낌이고 오른쪽은 섹시한 느낌을 강조 뚜렷해 보이죠 사람 인상이. 네. 오른쪽이 좀 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케바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왼쪽이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수수한 모습? 전 그래도 오른쪽. 중요하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속눈썹은 중요하다. 아, 진짜 좋대. 한 명만이죠? 아, 둘 다요? 몰아주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속눈썹은 당연히 오르시잖아. 네. 풀로 붙여요? 아니요. 아, 뭐 쉬운데? 뭐 없는데? 어렵진 별거. 않은데. 별거 없는데 이거를 혼자서 할 수 있느냐. 그죠. 조준을 잘해야 돼. 과연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걸까? 한번 추측을 유추를 해도 돼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설명이 써있네. 인조 속눈썹을 부착할 부위를 깨끗이 정리해줍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발라서 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오! 오 눈썹 어, 뭐야? 숱 빠진다. 무서워가지고 못 하겠어요. 어? 정말 안 돼. 제가 아 여기 왜 옆에 뭐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네, 좀 힘을 있어요. 줘서 네. 빼고 어때요 느낌? 힘이 약간 뭐 그냥 빡빡한 털 만지는 느낌? 약간 코털, 잔디. 네 인조 잔디 얇은 거 인정. 근데 이거 금방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눈 이렇게 쉽게 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도킹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도킹? 눈을 감고 아, 눈 감으면 안 보이네. 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붙었어요. 어, 바로 붙여볼까요? 자, 한번 붙여볼까요? 일단 풀을, 야, 이걸로 바르는 건가? 알 수 있다. 얘를. 쫄면 안 돼요. 이게 안 쫄 수가 없는데. 아, 쫄면 안 돼. 원래는 풀이 없으면 침으로 붙였거든요. 긴장이 근데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바로 갑니다. 네? 아니, 10초 기다려야 저 봐. 아, 10초 끝나지 않았어요? 급해가지고. 네. 자, 바로 갑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려요. 깜빡깜빡하면. 좀 더 붙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 붙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아니요. 좀 떨어져 있어요. 잠깐만요. 오! 붙은 것 같은데 전 쌍꺼풀 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붙었어. 네, 잘 붙은 것 같은데. 오, 잘했는데? 아, 진짜 되게 다르세요. 반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쉽지 않네. 눈을 이렇게 뜨고 킹을 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 깜짝 잠깐만 근데 아 싫어. 여기를 좀 더 오, 수정까지 오케이. 섹시한가요? 본인이 보세요. 거울 보셨어요, 본인? 네, 이상해요. 아, 정말로 아. 저라면 이런 사람 안 만납니다. 지금 제 모습 예뻐요. 확실히 뚜렷하네. 이게 있으니까. 네, 진짜 이게 이렇게 하면 눈에 이목이 가요. 눈이 더 또렷하죠. 근데 진짜 되게 눈이 커 보이네요, 이렇게. 오, 진짜 신기하다. 아, 근데 난 이게 앞보다 옆으로 돌렸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아. 아. 근데 여기가 자꾸 이상인데? 앞으로 붙이고 다니실 건가요? 아, 아니요. 아, 근데 이거 되게 무겁네요, 은근. 눈꺼풀이 처질 수밖에 없네, 계속 붙이고 다니면. 뭔가 자꾸 뭐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 계속 시야를 가려가지고. 약간 좀 잘 못 붙여서 그럴 거예요. 저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위에가 이렇게 막 뭐가 나 있는데 저 이거 평생 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네요. 저는 뭐 가끔 기분 내고 싶을 때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뭔가 손 놀림이 이거 할 정도면은 이거 붙여 본 건데 이거 안 그러면 절대 못 하는데. 아 이거는 느낌 알잖아요. 이게 다. 오. 잠깐만. 좀 거리도 좀 거리 좀 둘게요. 저 남자 취향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가 자꾸 내려오는 느낌인데. 안 돼. 아, 저 안 돼. 아이 컨택 하지 마. 이거 뗄 때 안 아파요? 아파.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또 뗄 때 막 올리고 떼야 될 것 같아. 역으로 왠지 뗄 때는. 어, 안 아프네. 어때요? 생각보다 안 아프네요. 그냥 뭐 쑥 떨어지는 느낌인데. 안 아픈데 풀 때문에. 근데 이 풀이 이제 티슈로 갖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안 지워졌는데? 막 비벼. 졸라 비벼. 비벼. 야, 풀이 안 없어지거든요. 아직도 제 눈썹이 서로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자꾸 겹쳐져가지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여성분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럼 우리 남자는 뭘 해야 할까요? 알아봐줘야죠. 알아봐주고, 그렇죠. 이게 알아봐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뭔가 해서 꾸미고 왔는데 못 알아보고 그냥 너 오늘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봐주고 인정받는 느낌을 줘라. 인정받는 느낌. 사소한 거 하나에도 감동을 줘라. 네, 자 오늘 이렇게 속눈썹을 처음 붙여본 한국 남자들 반응을 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는 진짜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했겠죠? 했겠는데 이거 진짜 여간 귀찮은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사면 계속 사야 되잖아요. 어우 눈이 아직도 풀이 아직도 붙어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 very much. 속눈썹 나 붙었어.